왔다. 새벽 고양이의 정체를 밝혀라. 김 PD의 불빛을 따라 추적을 시작하는데 불이 밝혀진 저곳은 부엌. 조심조심 부엌 뒷문을 향해 접근하는 김 PD. 시켜. 새벽 5시 식당 부엌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새벽 고양이에게 한 걸음 한 걸음 접근해가던 찰나. 딱 걸렸어. 안녕하세요. 놀라시겠어요. 아니, 누구세요? 이 새벽 시간에. 네? 이 새벽 시간에 웬일이십니까? 아니, 누구세요? 아, 여기 주인입니다. 아, 주인이세요? 네. 아. 서로 누구냐고 아니, 지금. 네? 아니, 이 새벽에 무슨 깜짝 술을 하시고 돌돌으실까? 제가 원래 이거 다 보기로 해가지고. 뭘 그래? 지금 만드시는 거 다 보기로 했거든요. 우리 이거를요? 네. 이게 공개를 될까 모르겠네. 다 말씀 나눴는데. 누구랑요? 사모님입니다. 난 저 사람한테 뭐 구체적인 얘기는 들은 게 없는데. 아, 그러세요? 허무하게 끝난 김 PD의 새벽 잠복 취재. 하지만 결과만은 기분 좋게 비밀의 장소 부엌으로 안내받는데 무려 25년의 세월 매일 새벽 이렇게 홀로 하루 장사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장님. 38살에 이 몽장사 시작해서 지금 6학년 2반이거든요. 네. 내가 지금 6학년 2반인데 네. 청춘을 여기다 다 바쳤다고 봐야지. 청춘을 다 바쳐 이뤄낸 그 비법 오늘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보통 900에서 950g짜리를 쓰는데 이 닭이 제일 또 맛있어. 그리고 닭은 1kg가 넘어가면은 기름이 진짜 많아. 엄청나게 기름이. 1kg 미만의 국내산 중닭만을 사용. 닭 손질 전 과정을 직접 하신다는데. 껍질도 떼고 기름도 떼고. 살짝 조금씩 나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 기름을 생각을 하면은 살짝 좀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지. 이게 다 사람이 먹어야 되는 건데 이게 되냐고. 포근하게. 구석구석 기름을 완벽하게 제거해 주는 것이 닭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니 근데 아직도 아까 그 닭 손질 중인 거예요? 누가 들어도 이건 미친 짓이야. 예, 네, 아직만 난 그 생각을 해. 내가 저 이거다 보면 아 무슨 닭을 갖다가 한 시간에 열 마리도 손질 못하면 그게 뭐 뭐는 짓이냐고 그래. 근데 내 몸뚱아리만 생각하고 돈만 생각한다면 이렇게 못하죠. 매일 새벽 닭고기 손질 시간만 꼬박 3시간. 좋은 재료를 깨끗하게 손질하는 것이 사장님이 꼽는 최고의 맛의 비결 되겠습니다. 자, 좋은 재료들 육수 내기 과정에서도 어김없이 총집합. 황기, 뽕나무, 인삼, 헛개나무, 당귀 등 각종 한약재 더해 끓여낸 육수에 순수 천일염으로 밑간만 살짝. 근데 이 나트륨 0.3밖에 안 나오잖아요. 조미료 제로 닭탕. 육수뿐만 아니라 완성된 닭탕의 염도도 0.5 수준. 아니 근데 대체 이런 건강 레시피는 어떻게 완성하신 거예요? 상상하기 어려운 게 다 해봤죠 뭐. 네, 이런 음식이 나오기까지 정말 별짓 다 했죠. 정말 뭐 닭비린내 나고 뭐 기름 둥둥 뜨고 내가 어쩌다 먹어도 좀 아 이건 아닌데 싶을 정도로 음식이 그랬었지. 그래서 그런 음식 가지고 음식점을 시작했다는 것이 내가 생각을 해도 참 미련 맞은 건지. 레시피 개발을 위해 홀로 먹은 닭만 수백 마리. 닭탕은 그렇게 20년의 세월 한 단계 한 단계 진화해 왔다는데. 아 이거 20년 동안 쓰러온 건데 뭐 떠내는 거 아닌가? 예? 작아서 어려운데. 이거 쓰러온 건데 뭐. 미끌거리고. 이젠 사장님도 베테랑 조리사. 실력 제대로다. 그나저나 왜 혼자서 일을 하세요? 여기까지 오면서도 건강할 수 있는 법이 우리가 해보니까 분담을 해서 하면은 건강하게 할 수가 있더라고요. 집 사람은 오전 중에 뭐 운동도 다니고 예 뭐 이제 취미 활동 이런 거 좀 하고 그러고서 12시 넘어서 오고 두 사람 오면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뭐 특별하게 단체 손님이 뭐 그냥 막 이야기돼서
몇십 명씩 오기 전에는 나는 집사람 오면은